원전하면 우리 머릿속에 체르노빌, 후쿠시마가 바로 떠오를 정도로 위험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. 하지만 세계는 바야흐로 에너지 대란, 이 자원의 무기화가 국가의 존립을 압박하고 있고 또 각국은 이를 대비해서 원전을 선택하고 있습니다. 이 원전의 위험성을 몰라서일까요? 아니죠. 이 위험성보다는 생존이 시급한 것이죠. 전기는 공기와 물처럼 이제 우리 삶의 필수 불가결한 에너지고 또 전기 없는 일상은 암흑의 세상,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. 지구 온난화로 전 세계 주요국들은 탈탄소 2050,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태양광, 또 풍력 등의 신재생, 대체 에너지로의 전환을 시도했지만 변화무쌍한 날씨 앞에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에 한계를 경험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국들 원전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. 더욱이 우러간 전쟁으로 촉발된 유가,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 급등은 각국의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고 영국의 경우에는 올 하반기 전기가스 요금이 가정마다 140만 원 더 부담해야 될 수도 있다는데요. 자, 우리의 경우 연료비 연동제 채택은 했지만 물가 상승과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동결을 했습니다. 이에 따라 한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적자 폭을 감안해야 했는데 이런 에너지 가격 상승 추세라면 새 정부에서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. 가계 부담도 부담이지만 이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 위주의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기업에도 위기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. 자, 얼마 전에 현대차는 LNG 발전소를 지어서 직접 전력 생산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. 자, 하지만 이 현재의 글로벌 에너지 국면의 타개를 위해서는 여타 에너지원보다 효율성이 높은 원전, 특히 대형 원전보다 안전성이 높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개발과 보급이 급선무인데요. 이 미국과 중국은 벌써 속도를 내고 있지만 우리의 갈 길은 멉니다. 자, 2012년 일찌감치 개발한 스마트 SMR 기술이 지난 정부의 이 탈원전 정책으로 사장된 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 새 정부의 110대 국정 과제에 원전 육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만큼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최근 GS 에너지 등 국내 기업과 미국 그 뉴스케일 파워 간의 SMR 사업 개발을 위해서 한미 간 공조 소식 같은 경우에는 반갑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